아닐지입니다. 친구 사이는 1994년 2월 7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올해로 30년 되는 단체입니다. 퀴어 문화축제는 다양한 퀴어들과 함께하고 변화의 장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결성 목표인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퀴어 문화축제는 소수자를 위한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축제라는 점 때문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존엄과 안전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해야 가능합니다.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외치는 활동 속에서 퀴어들의 존엄과 해방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팔레스타인 퀴어의 생존과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평등과 해방을 위해 앞으로의 30년을 다 같이 연대하고 싸웁시다. 투쟁! 안녕하세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활동가 레인입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한국 최초 여성 성소수자 인권단체로 1994년 11월 초동회로부터 5명의 회원이 갈라져 나와 끼리끼리라는 이름의 독자 조직을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그간 여러 난관 속에서도 여성 성소수자들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으로 역할을 자임하며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2000년 제1회 퀴어 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여러 퀴어 문화 축제, 토론회, 부스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3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길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여성 성소수자의 삶이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척박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과 퀴어라는 정체성이 교차된 부분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더 많이 연대하고 참여하며 언제나 여성 성소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충분히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퀴어로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무리 고된 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것이 그저 좋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혐오와 편견에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예스 퀴어 투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구 사이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